신라 17대 뇌물 이사금 21년 추 7월에 부사군 진일각록 하더니 대유년 하니라. 두이 열십 한일 해년 서기 376년 당기 2709년 가을 추 7, 7 달을 7월에 지하비부 모래사 고을군 부사군에서 나아갈진 여기서는 바칠진 한일 뿔각 사슴록 뿔이 하나 달린 뿔이 하나인 사슴을 바치더니 큰데 이슬유 여기서는 마늘유, 해년, 대풍년이 들었다. 유년은 풍년입니다. 뇌물이사금 21년 추 7월에, 서기 376년 7월에 부사군 진일각록 하더니 부사군에서 뿔이 하나인 사슴을 바치더니 대유년하니라. 대풍년이 들었다. 뇌물이사금 24년 하 사흘에 양산유소작이 생대조하니라. 두이 열십 늑사 해년 서기 379년 당기 2712년 여름하 늑사 달을 사월에 버들량 매산 양산에서 이설유 여기서는 어떤 유 작을소 참새작 작은 새가 날생 큰데 새조 큰 새를 낳았다. 뇌물이사금 24년 하 사흘에 서기 379년 사흘에 양산유 소작이 양산에서 작은 새가 생대조하니라 큰 새를 낳았다. 뇌물이사금 26년 추나한하여 연황민기하니라 두이 열십 여섯육 해년 서기 381년, 당기 2714년, 봄춘 여름하 가물한, 봄과 여름에 가물어, 해년, 거칠황, 흉년이 들고, 연황은 흉년입니다. 백성민 줄일기, 백성이 굶주렸다. 뇌물이사금 26년 추나한하여 서기 381년 봄과 여름에 가물어 연황민기하니라 흉년이 들고 백성이 굶주렸다. 견위두 입부진하여 공박물하니라 부견문위두왈 보낼견, 지킬위, 머리두, 덜립, 기목풀부, 나라 이름 진, 진나라 위두를 진나라 부견에게 보내, 진나라 부견은 5호 16국 중 전진의 3대 왕 부견입니다. 바칠공, 모방, 물건물, 토산물을 바쳤다. 귀목풀부 구들견, 부견이 물을 문, 지킬위, 머리두 가로왈, 위두에게 물었다.
견 위두 입부진하여 위두를 진나라 부견에게 보내 공방물하니라 토산물을 바쳤다. 부견문 위두왈 부견이 위두에게 물었다. 아마 신라 옆에 진나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